행복이란 개념 자체가 인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얼마 행복합니까? 이 새소리에 이 좋은 분들하고 와서 근데 과연 난 행복을 느꼈나? 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느낄 수 있고 하느냐고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감사의 방법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건 진짜 나쁜 방식. 감사라는 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당신 안에 진짜 좋아하는 것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전 진짜 좋아하는 걸 지금 옷 입고 있거든요. 이 디자인, 이 핏, 그리고 이 신발, 이 와사비 컬러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전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보실 때는? 아니, 어디서 샀을까? 그 다음 뭔 뭡니까? 아식스. 엄청 오래된 아식스. 예? 네? 하식스. 하식스가 아니고. 아식스? 예, 네, 아식스 봐보세요. 브랜드. 근데, 이거 그 3만원인가? 저 그 빈티지 가게 하는 동생한테 받았고. 이거는 이베이에서 제가 뒤져서 사가지고 여기 품수선한 거예요. 왜냐면 전 여기가 골반이 벙덩한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수선해가지고 한 거, 뭐 이것도 뭐 한 15만원, 20만원? 이거는 거의 3만 얼마였거든요. 근데 곳곳에 있는 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느꼈냐면 세상 곳곳에 있는 내 안에 걸 찾아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먼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허무해요. 세상 끝까지 가서 자기 안에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투 H 아니다 다시 제가 좀 학문은 많이 떨어집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떨어지는 거 제가 O 내 안에 있는 O와 세상 끝에 있는 H 두 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 두 개가 결합됐을 때 그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멋있는 걸 보려고 세상을 보는 건 이건 구경. 근데 세상을 봐야죠. 넓은 세상을 봐야 돼요. 왜? 내 안에 그 세상의 요소와 합성하는 그 합성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했을 때 자 보세요. 내 안에 O가 있어요. 근데 H 두 개를 만나면 물이 돼요. 근데 O가 또 다른 걸 만날 수 있어요. C 두 개. 아니 C 하나. 에? 그러면 C, O 두 개. 이산화탄소. 에? 다른 거 많아요. 망겔, 리켄, 구리. 오늘 밤에는 공부 좀 해라. 오늘 밤에는 좀 해. 어? H2면 H2로 연결되는 거. 오 말고 다른 것 좀 해요. 내가 부끄럽다.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알면 교만해질까봐 그런 거야. 아니 그거는 영화가 너무 많이 들어올 때 걱정하라고. 좀 여백의 미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해봐. 주둥이도 잘 까고 막 학문도 많이 알고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재수가 없냐. 몇 개는 해라. 몇 개는 연결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제 조금 교만해지겠어. 자. 그런데 자 이거 엄청 흥미로운 거예요. 단순하게 세상을 구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질려버려요. 왜? 나와 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외부의 것을 만나야 내 안의 것이 융합해서 내가 그 전에 나는 그냥 O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 O가 여러 가지의 결합을 해야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인간의 원초적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워진 거예요. 나는 온데 새로운 것이 만나서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 100년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봐야죠.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죠. 책으로든 지식으로든 뭐 강연으로든 뭐 이런 여행으로든 아니면 배움으로든 이 세상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분자 구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것과 만나기를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중. 그리고 진짜 그것이 나의 좋은 화합이면 집중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는
집중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그것을 인문학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죠. 집중, 반복, 거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결국 찾은 거예요. 자기 사랑이 결국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울한 기간이 오는 게 되게 짧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외부를 만나라. 그러니까 너무 내가 돌아다니던 그 공간에서만 돌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시간을 돈 버는 데다 투자하지 마라. 결국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요? 시간을 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나의 모든 타임 테이블에 시간을, 결국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돈 버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근데 돈을 왜 버느냐 하면 나중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고 싶거든요. 왜? 시간을 사야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삶에 속아버리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가장 큰 속임 중에 하나는 인간이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울할 틈이 없을 만큼.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너무 존엄하고 귀하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무슨 출신인지,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인간의 시간이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충청도에 가면 귀신사라는 절이 있어요. 또 주지스님을 만났다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눈을 살짝 떴다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딱 이렇게 뭐 레깅스 입고 막 이렇게. 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면서 살짝 부끄럽더라고요. 자꾸 어마어마한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근데 계속 소비하고 계속 사면서 나는 목말라. 다시 이 우울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깨달음이나 고마움을 얻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